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유튜브 지기입니다. 2025년 경찰대 편입 모집 요황이 발표되었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모집 요황 내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2024년 대비해서 변경사항부터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이 부담이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만큼 학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해졌다는 말이기도 하니 학업계획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학업계획서를 따로 작성한 이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순환식 기록 검사에서 불합격 시 보여되던 2회 추가 기회가 삭제되었습니다. 한 번 불합격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도록 실업 검사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사항들을 살펴봤으니 자세한 모집 요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학 정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학 정원은 남녀 통합으로서 일반 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으로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응시 자격은 공통 자격과 일반 대학생 자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입니다.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 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세부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조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적입니다.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입니다. 세 번째는 연령입니다. 만 17세 이상 44세 미만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서 접수.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10시부터 9월 2일 월요일 17시까지입니다. 원서 접수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학업 계획서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작성 완료하셔야 하며 학력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한 개의 PDF 파일로 파일명에 맞게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1차 시험. 1차 시험 일자는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8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고요.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17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어와 언어 논리 두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 응시 중에 따로 쉬는 시간은 부여되지 않는 점도 잘 기억해주세요. 혹시나 언어 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언어 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해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문항별 응시 시간과 배점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꼭 합격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격 처리가 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합격자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되니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잘 체크해주세요. 세 번째, 2차 시험. 2차 시험은 신체, 체력, 적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면접시험은 신체,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조를 나누어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신체, 체력, 적성검사의 경우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시험의 경우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번째,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025년 1월 2일 목요일이며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최종 합격하셨다면 합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신체 및 체력 조건입니다. 신체 조건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은데요. 위 신체 검사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체 검사 이후 순환식 체력 검사에 합격하셔야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 기회는 한 번이며 불합격 시 추가 기회가 없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순환식 체력 검사 수행 동선인데요. 해당 코스를 5분 10초 이하로 통과할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코스를 잘 눈에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입니다. 경찰대 편입에서는 1차 시험 60점, 체력 20점, 면접 20점을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은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평가하게 되며 평가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은 불합, 적성 면접 평가 40점 만점 기준으로 4할 미만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 처리합니다. 만약 최종 성적 환산 시 동점자가 있다면 1차 시험, 면접, 체력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웬만하면 1차 시험 점수를 최대한 잘 받으시는 것이 전략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경찰대 편입 모집 요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찰대 편입은 영어, 언어 논리, 체력 면접까지 여러 분야를 평가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고요? 해커스 편입과 함께라면 전문가 선생님들의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일이 해커스는 서류부터 필기시험, 체력, 면접까지 경찰대 편입 최종 합격으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 서바이벌 모의고사 반에는 경찰대 편입 실전 시험 난이도를 그대로 반영한 모의고사를 매주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전 감각 극대화로 2025년 합격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찰대 편입 성공을 응원합니다.